再来我们马国同文的一起过새생명으로다시살아나신예수님의부활에대하여여러분들에게기쁨과소망으로함께하시기를간절히축원합니다예수님께서다시사셨다라는소식은삶과죽음에대한우리의이해를완전히다르게하였습니다예수님의부활은우리에게희망을주었습니다예수님의부활은우리에게기쁨을주었습니다그리고우리들도그렇게부활하게될것이다큰소망을준것입니다그때당시처음예수님의십자가의죽음을맞이했던제자들에게는좀많이다른상황이었습니다예수님이살아계신동안제자들은예수님을열심히따라다녔습니다예수님은당시집도없으셨습니다머리둘것도없으신예수님이셨습니다그날제자들은언젠가예수님이이스라엘의왕이되실것이라기대를했습니다그때는모든것을한꺼번에보상받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가지게된것입니다그러면서제자들은예수님을열심히따라다녔습니다그런데그렇게기대를했던예수님이아무런힘도없이십자가에돌아가신것입니다그사실제자들에게는허무했습니다절망이되었습니다예수님이살아계실때는그렇게도당당했던제자들이었습니다근데예수님이십자가에힘없이돌아가고나니두려웠고불안하고초조한모습이되었습니다이제는초라하고외소한모습으로돌아가버린것입니다더구나오늘본문에보니까얼마전에부활하신예수님을제자들이직접목격을한상황입니다예수님이다시살아나신것을본제자들이었습니다그러나오늘본문은이렇게시작을합니다그일이있은후에라고시작합니다부활하신예수님을직접목격한이후에제자들이옛날로돌아가고있다라고시작합니다과거의그모습대로다시되돌아가게된것입니다오늘본문에보니까제자들은3년전에예수님을따른다고버려주었던그그물들을다시챙깁니다다시챙겨서는고기를잡으러바다로나갑니다그런데그런제자들에게고기인들잘잡혔겠습니까밤을세워서잡으려했지만제자들은한마디도잡을수가없었습니다아마도그날밤제자들의심정은더욱답답했을것입니다이제는되는일이없는것입니다이것도저것도되는일이없는것입니다이제는되는일없이완전히실패한사람이라는마음이들었습니다이런상황속에서부활하신예수님께서제자들에게다시나타나십니다실망에빠져있던제자들에게답답한제자들에게부활하신예수님이다시찾아오십니다누구도거들떠보지않는제자들에게부활하신예수님께서다시찾아오신것입니다더구나예수님을배신한제자들에게부활하신예수님께서다시찾아오신것입니다예수님께서는언제나그러셨듯이제자들을버리시지않으셨습니다사랑하게버리시지않으셨습니다사랑하게끝이지도않으셨습니다다시찾아오셨습니다디베레호스에다시나타나신예수님께서는제자들에게물으십니다친구들이여고기를한마리도못잡았느냐그때제자들이대답합니다한마리도못잡았습니다사실제자들이어떤사람들입니까고기잡는데에는전문가들이었습니다밤새도록고기를잡는다면아마도배에가득하게잡을수있는그런전문가들이었습니다근데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서 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다에게 돌려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온 게 아니라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바닷가에 나와서 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뭐 자신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를 좀 다른 것으로 둘러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 제자들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나 체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셨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얼마나 큰 힘을 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도 간단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온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 예수님께 변명하고 다 아시는 예수님께 다르게 돌려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그래서 실패했던 부분들, 그래서 실수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그대로 고백해야 채워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물을 채우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고기들이 그물을 가득히 잡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날 제자들이 밤새도록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른편으로 던지고 왼편으로 던지고 가운데로 던지고 온갖 방법들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의 방법대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무시를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나타났지만 이들에게는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사랑을 주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기별하고 호수까지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내 방법하고 틀리다고 듣지 않았다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랬다면 제자들은 그 그물이 채워지는 감동과 감격을
나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제자들은 체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시 나타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지만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이미 세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더군다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오늘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실수를 저지른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외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고기잡이 일들도 실패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현장 디베리아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마음 가운데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기쁨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듣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고백을 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물이 고기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기쁨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던 일들도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나타나자 이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에 따를 때 그들의 삶에는 다시금 채워짐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제자들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으로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